안녕하세요. 꿈돌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구형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요. 요번에 이제 수업 들으시는 학생분 중에 이제 가져오신 노트북이에요. 근데 얘가 좀 제조 년월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여기 지금 인텔 펜티엄 인사이드라고 써 있고, 윈도우 7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, 못해도 한 8년, 7년 정도 된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. 리딩 속도가 많이 느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디스크를 하나를 더 주문을 했습니다. 요 제품은 이제 삼성 에보 500기가 제품인데 가격은 한 10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요. 램도 하나 주문했는데 그거는 아직 안온것 같아요. 요거는 제가 이제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지금 떼온 거고, 요거는 이제 그대로 학생 드리고,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. 옛날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SSD만 달면은 그래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SSD가 많이 싸진 편이에요. 예전 초창기 때는 이제 128기가 디스크가 한 13만 원대에 구매를 했었는데, 지금 500기가가 10만 원대니까 많이 싸진 거죠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이렇게 SSD를 이제 마운트에 물렸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. 그 다음 배터리 빼고, 그 다음에 이제 램 슬롯이 이게 하단에 있더라고요. 이제 분해가 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, 자, 램 슬롯인데요. 여기 지금 DDR3 램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4기가 램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, 요걸 하나를, 똑같은 걸 하나 더 주문했어요. 여기 슬롯이 하나 더 있죠? 좀더 빠를 거예요. 그 다음 얘를 이렇게 빼주면, 줄눈을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부팅을 하면 돼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뜨겠죠? 왜냐면 이 하드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.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, 윈도우즈는 굳이 이걸 유료로 팔아야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료긴 유료인데 윈도우를 구매를 했어. 근데 이게 그냥 한개 윈도우를 산게 아니라 계정을 하나 산 거니까, 내가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어서 그 계정에다가 뭐 연간 구독해갖고 뭐 얼마 해갖고 뭐 1년에 뭐 5만 원? 그러면 내가 윈도우 8 쓰다가도 뭐 바로 그냥 윈도우 10 써도 뭐 아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보겠다. 나는 계속 최신 업데이트를 사용을 하겠다. 그런 마인드를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사람들도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보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뭐 가족 패키지도 있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건강보험도 약간 보면은 가족 패키지가 있거든요.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윈도우를 살 돈이 어딨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가족 패키지 윈도우를 구매를 했으면 내 자식 계정으로 등록했을 때 걔가 이제 아들로 등록해 놓으면 걔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. 대신 이제 제가 이제 또 돈을 좀더 부담을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유연성 있게 윈도우를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. 사실 복구를 해온 PC예요. 윈도우 7으로 복구를 해왔어요. 근데 삼성 측에서.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, 맨 처음 이 PC를 샀을 때가 윈도우 7이었으니까 윈도우를 다시 7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. 근데 윈도우 7은 이제 서비스를 종료를 하는 애예요. 그거 써봤자 더 얼마나 쓰겠냐라는 거죠. 구형의 PC니까 윈도우 XP를 써야 돼. 나는 윈도우 7을 써야 돼. 뭐 나는 이거 살때 윈도우 8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윈도우 8을 설치를 해야 돼. 라는 개념이 나는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업데이트도 다안 해줄 거면서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macOS랑의 좀 차이가 있는데, macOS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물론 사무실에서는 모아비를 사용하고 있고 노트북에도 모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집에는 그냥 하이시에라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윈도우도 지금 윈도우 8을 쓰는 것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데 나는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. 나는 윈도우 10그 디자인 예쁜 거 쓰고 싶은데.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요, 내 생각에는. 근데 나는 그래서 윈도우가 새로 나오면은 항상 디자인 때문에 조금 많이 업데이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이제 보안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벼워서 쓰는 경우도 있고. 보통 그 노트북의 수명을 5년 정도를 바라보는데, 저는 노트북 한 10년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노트북이 적은 금액의 가격이 아니잖아요. 오래 쓰면 오래 써요, 이거. 다만 그 하드디스크의 성능이 이제 제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. 그래서 SSD를 바꿔서 지금 다시 이제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하드디스크로 운영체제를 돌렸는지 기억도 안 나.
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지 익스플로러는 잘 안 써요. 브라우저는 크롬이죠. 이 시작 메뉴 나 좀 불만이야. 이거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업데이트를 꼭 해줘야 돼요.